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3권 마지막 하루 김영삼의 문상. 공화당 김종필 의원은 새벽 3시쯤 청구동 집에서 전화를 받았다.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 박승규였다. 김종필이 전화기를 드니 울음소리부터 들렸다. 여보세요, 김종필입니다. 누구십니까? 저 박승규입니다. 엉엉. 왜 그래요? 무슨 일입니까? 하여간 빨리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시면 합니다. 김종필은 예감이 나빴다. 지난밤에 그는 이태원의 음식점에서 언론사 사장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밤 9시쯤 궁정동 근방에서 총성이 들렸다는 보고가 음식점으로 들어왔다. 청와대 주변이 어수선하다는 얘기도 들렸다. 참석자들은 술도 제대로 마시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돌아갔던 것이다. 김종필이 청와대 본관에 도착하니 이상했다. 검문도 제대로 하지 않고 멍하니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현관으로 들어가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소접견실에서 경호원들이 흰 천을 탁자 위에 깔고 있었다. 이게 뭐야? 하니 경호원들은 엉엉 울기만 했다. 이때 2층에서 박승규가 내려오더니 김종필을 붙들고 각하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뭐? 각하가 돌아가시다니? 조금 전에 병원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처리를 하느라고 늦어지고 있는데 여기로 오시는 중입니다. 김종필은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아무 생각이 나질 않았다. 대통령의 시신이 도착했다. 김종필은 탁자 위에 눕혀진 처삼촌을 내려다보면서 생각했다. 원래 조그마한 분이지만 눕혀놓으니 애기 같아요. 문득 무슨 생각이 났느냐 하면 댈러스에서 저격당한 케네디가 병원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전기를 읽어보니까 그는 위대한 거인이었다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수술대 위에 눕혀놓으니 그렇게 크게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이분을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몸이 작을 수가 없어요. 손을 만지니까 싸늘하고 오른쪽 귀 윗부분에 총탄이 들어간 자리에는 혈청같이 뿌연 것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가셨구나. 천하를 주름잡던 분이 숨을 거두니까 이런데 누우시는구나. 아주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김계원 비서실장이 피 묻은 양복 차림 그대로 내려왔다. 김종필은 함께 2층 비서실장실로 올라갔다. 두 사람만 남게 되자 김종필이 따지듯 물었다. 어떻게 된 일이요? 김재규란 놈이 그랬어요. 김재규란 놈이. 실장도 거기 있었을 텐데 못했어요. 김 실장은 고개를 숙이고 잠시 말을 못하더니 울먹이며 이렇게 말하더란 것이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해봐요. 김계원은 차지철에 대한 대통령의 편애를 하소연하듯 털어놓더라고 한다. 아침에 내려오시면 경호실장이 각하를 모시고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오래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장관이 오면 비서실장에게 이야기하고 가라고 하는 판이니 저는 여기서 뭘 하는 사람입니까? 허수아비입니까? 김종필은 김재규가 총 쏠 때 실장은 못했어요 하고 추궁했다. 내가 그렇게 따져 물었더니 김 실장은 저도 겁이 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라고 합디다. 김 실장이 밖에서 들었는데 대통령이 난 괜찮아, 아가씨들 괜찮아 라고 하시며 여자들을 오히려 걱정하시더랍니다. 박 대통령의 평소 실력대로 나온 겁니다. 김종필은 12.6 사건 뒤 사석에서 대통령께서 경랑 속에 선장 없는 조각배를 나에게 남겨주셨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 박 대통령의 죽음은 그의 정치적 운명을 크게 바꿔놓았다. 김정념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1978년에 유신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비밀연구작업을 자신에게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 핵심은 유신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 후보의 실질적인 경선이 가능하도록 한 다음에 자신을 대통령 임기 만료 1년 전인 1983년에 하야하겠다는 뜻을 비쳤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후계자로는 김종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 김정남의 증언이다. 미리 김종필을 국무총리에 임명하여 자신의 하야 뒤에는 그가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에 취임하도록 하겠다는 보관이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안보상의 대비를 그때까지 해놓고 물러나 나도 좀 쉬어야겠고
애들도 시집 장가를 보내야겠다고 말했다. 서울 마장동에서 정육점을 꾸려가던 이연란 할머니는 박정희의 죽음을 친구가 걸어온 전화를 받고 알았다. 큰 마음의 동요는 없었다. 밥도 한 그릇 더 먹었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너 참 독하구나 라고 말했다. 그 8년 뒤 할머니는 한 기자에게 이런 후회를 말했다. 옷자락만 스쳐도 2년이라는데 그때는 내가 너무했다는 생각이야. 표현을 안 하더라도 명복을 빌어주었어야 했는데 곱게 돌아가시지 못한 게 마음 아파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옛날 추억이 생각났더라면 이렇게 살지 않았죠. 미안하다는 생각뿐이죠. 지금은 나를 지극히 사랑해주었던 그 사람이 극락세계에 갔으면 하고 생각하죠. 이연란 할머니는 1948년부터 1950년 2월 초순까지 박정희와 약혼한 뒤 동거했던 여자다. 그녀는 1993년 4월에 죽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10월 28일에 일면 머릿기사로 박정희의 죽음을 보도했다. 그 제목은 박정희 역도가 총탄에 맞아 죽었다였다. 1974년 8월 15일 유경수 여사가 문세광의 총탄에 맞아 서거했을 때보다는 그래도 표현이 좀 나은 편이었다. 8.15 저격사건 때 노동신문은 총탄 세례를 받은 박정희는 비명을 지르면서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가 방탄장치를 한 연탁 밑으로 기어들어가 간신히 목숨을 건지는 추태를 부리고 그 옆에 앉아있던 박정희의 여편네는 머리에 총탄을 얻어맞고 라고 보도했다. 1994년 7월 민족의 원수 김일성이 죽었을 때 조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던 사람들 중에는 민족 중흥의 기수가 쓰러졌을 때는 잘 됐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다. 김영삼 신민당 총재는 새벽 4시를 넘어서 미국의 한 교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를 알게 됐다. 그 교포는 지금 미국 텔레비전 방송에서 박 대통령이 죽었다는 뉴스가 방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삼 총재는 1987년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사건은 솔직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올 때가 왔다고 생각했죠. 그 다음날 아침에 윤모 목사가 찾아왔더군요. 박정희 역적은 죽었지만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죽은 사람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나는 죽은 박정희를 용서하고 싶다고 하면서 문상을 가고 싶다고 하니까 자기는 못 가겠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내게 문상을 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원수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김영삼 총재는 청와대를 방문하여 빈소에 조의를 표했다. 연근 상태에 있었던 김대중은 11월 1일 대통령 빈서에 조문하고 싶다는 뜻을 기관에 전달했던 것 같다. 정보부와 경찰은 이 뜻을 합수부에 보고했다. 전두환 합수본부장은 정치적 시위를 노리는 행동으로 판단되니 거절함이 좋겠다고 했다. 1979년 11월 2일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한미국 대사는 미 국무부에 올린 한국 정세보고 전문에서 야당, 제야가 한국의 내정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야당과 제야 세력의 지도자들은 미국 정부의 확고한 개입만이 한국 군부의 집권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의 영향력이 수년 내 최고조에 달한 상태이므로 이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거듭해서 말하고 있다. 야당 정치인들은 한국의 장래는 한국인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우리의 성명을 비웃고 있다. 유정회의 한 의원은 당신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런 유동적인 상황에서 미국은 군부, 여야 정치인, 국민과 함께 4대 키플레이어가 되어 있다 라고 말했다. 아주 기묘하게도 김영삼은 자신의 지지자들로부터 정부가 민주 발전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걸림돌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온건한 신민당 의원은 말하기를 김영삼은 비타협적인 태도와 선동적인 발언으로 군부를 자극하여 그들이 정권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야당 제야에서는 미국이 민주화를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우리 내정에 개입해달라고 미국의 손을 끄는 사이 정부 여권 세력에서는 계엄사와 합수본부에 기대어
기득권을 유지해보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예로부터 주체성과 자주성이 약하여 사대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한국의 문민정치인들은 박 대통령의 사망으로 권력 공백기가 생기자 또다시 힘센 편을 기웃거리기 시작한다. 27일 날이 밝자 계엄사 합수본부로 바뀐 보안사는 신속하게 권력의 공백을 메우고 들어갔다. 합수본부가 혼돈기에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보안사가 가진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전두환 사령관이 이날 밤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권력 공백기의 그 여백을 먼저 채우고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보안사는 권력은 큰 부서였지만 병력은 자체 경비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전두환 사령관이 밤 10시 30분쯤 보안사에 들러 대통령의 시신이 바로 옆인 국군 서울지구병원에 안치돼 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참모들은 쿠데타 기도라고 판단했다. 보안사가 쿠데타에 가담한 군부대로부터 안전하지 못했다고 생각한 참모들은 전 사령관에게 안전한 육군본부로 지휘부를 옮기자고 건의했던 것이다. 전 사령관은 우국일 참모장과 이상현 감찰실장 정도만 남기고 다른 참모들과 함께 육군본부 보안부대로 갔다. 일종의 피난이었다. 전 사령관은 수경사에 부탁하여 경비병력을 보내 보안사를 지켜달라고 했다. 27일 새벽 2시를 넘어 이상현 감찰실장이 지휘하여 김병수 원장을 연금하고 있던 정보부 경비원 유성욱과 서영준을 체포할 때는 수갑을 찾을 수가 없어서 커튼줄을 뜯어내 묶어야 했다. 동원할 수 있는 물리력에서는 이렇게 초라한 보안사였지만 27일 오전엔 계엄령의 뒷받침을 받고서 유신체제의 가장 강력한 권부이던 중앙정보부를 간단히 접수했다. 접수 책임자 이상현 대령은 정보부의 국내 기능이 들어있었던 남산 분청을 접수하기로 가기 전에 미리 남산으로 전화를 걸어 안내자를 내보내라고 지시했다. 처음에는 정보부의 정문을 열어줄지가 불안했던 것이다. 정보부 간부들은 이상현 대령의 지시에 고분고분 협조했다. 부장이 대통령 시해범으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고 국장급 간부 수십 명이 일단 공모 혐의로 합수부에 연행된 뒤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기가 죽어 있었다. 연행된 국장급 간부들 중에서는 현홍주 기획조정국장 등 수명만 구제되고 나머지는 모두 면직된다. 권력은 본질적으로 폭력이다. 굳이 표현한다면 합법적인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의 살해에 성공한 뒤 쿠데타를 꿈꾸었던 김재규. 그는 보안사 서빙고 수사 분실에서 신동기 수사관으로부터 난타를 당하는 순간부터 공식적으로 파멸을 맞았다는 것이다. 김재규는 항소 이후 부충서에서 이렇게 썼다. 27일 새벽에 서빙고로 연행되자마자 수사관들은 본인의 전신을 닥치는 대로 구타하고 심지어 228 전화선을 손가락에 감고 전기 고문까지 자행했습니다. 이런 고문이 며칠간이나 계속됐는지 모릅니다. 여러 차례 졸도도 하여 심지어 어떤 수사관에게 이대로 죽으면 이걸로 고향에 가게 하지 말고 서울에 묻어달라고 유언까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본래 간이 나쁜 본인은 지혈이 안 되어 온몸이 피와 출혈로 시뻘겋게 됐고 그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산송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